정리. 이제부터 풀페이지를 쓸 때 무조건 이거 써. 무조건. 이 뭐야 이거. 우리 시 요거 여기 들어가서 이게 18번. 이게 진짜 총정리. 맞지? 하나하나 설명할게. 요 로딩. 이거 로딩은 무조건 있어야 돼. 로딩을 꾸미는 거는 자유. 기본적으로 로딩을 꾸미면 안 돼. 로딩 화면이 이게 가짜 로딩이냐 진짜 로딩이냐. 요 안에 이미지가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볼게. 이미지 그 보여줄게. 노랜 이미지 해서 진짜 오래 걸리는 이미지 있단 말이야. 이거 완전 고해상도로 뽑아볼게. 5,000, 2,000, 4,000 해보자. 이때 로딩이 나와. 해볼게. 여기다가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넣고 보인? 그리고 네가 F12를 누른 다음에 네트워크를 눌러서 요 두 개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R 누르면은 진짜 로딩을 해.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로딩이 몇 배나 걸릴까? 뭐 배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더 많이 걸려. 똑같은 이미지 URL을 여러 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은 중복 다운로드 하지 않아? 얘네가 되게 똑똑해. 한번 받은 거는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리 해줘야 돼. 해볼게. 로딩이 너무 빠른데? 이럴 때는 F12 눌러서 네트워크 눌러서 요거 있지. 요거를 패스트 3G, 빠른 3G 정도로 바꿔. 그럼 정말 3G 흉내를 내. 얘가 로딩 엄청 오래 걸리지. 거의 뭐 너의 포포를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로딩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네트워크에서 다시 이거는 돌리자.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아무튼 로딩은 이렇게 됐고, 이건 뺄게. 근데 하도 답답해서 로딩이 나는 최소한 4초는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최소 4초는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1, 2, 3, 4 이렇게. 근데 0으로 하는 게 나아. 정말 보여줄 욕심이 있는 거 아니면. 자, 이제 로딩 설명했고, 그리고 요 안에 꾸미기는 나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건들지 마. 요거는 아예 건들지 말고, 아니 이거는 건들 수 있겠지. 이건 뭔지 알지? 이거는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려면은 요걸로 네가 만든 HTML을 지정을 해줘야 돼. 요거는 네가 바꿀 수 있어. 하려면 요런 거는 건들지 마. 그 다음에 모든 섹션을 만들 때는 풀페이지 만들고, 섹션 만들고, 섹션 번호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적어. 무조건 그냥. 그냥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섹션 1, 2, 3, 4 해. 물론 이럴 때가 있어. 꼭 여기 추가를 해야 돼. 이해되니? 요 섹션이랑 요 섹션 사이에 또 섹션 추가해야 돼. 그럼 얘를 2로 바꾸면 CSS 다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섹션 1-2로 추가하면 돼. 미안하다. 1-1이겠지? 1-2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추가해야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섹션 추가할 때, 보자. 섹션 추가해보자. 섹션
섹션, 섹션 번호 1-1 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앵커에는 그냥 그대로 적어. 그대로 적고 무조건 얘를 적어야 돼. inner wrap 이해되지? 좀 inner 얘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다만 내용을 이게 쭉 퍼뜨리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고 가운데 좀 콘텐츠적인 게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대응되는 게 없어가지고 안 나오잖아. 그거는 뭐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높이를 크게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쓰는 게 뭐라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여기다가 붙여줘. 여기 붙이면은 자, 두 번째 내용은 내가 1-1이니까 1-1을 여기다 붙여볼게.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봐봐. 이렇게만 나와.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지금 살짝 얘 키가 얼만큼 해? 요만큼이지. 그럼 조금만 내려가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무조건, 아유, 큰일 뻔했네. 어딨어? 이해되지? 부모한테 얘를 붙였는 자식한테 얘를 그냥 붙여줘. 이렇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중간에 깨알같이 알고 넘어갈 때.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나?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레이아웃을 앱솔루트로 도배한 것들 그렇게 한 것들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있어야 돼.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치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치면은 여기를 뭘로 만들어야 돼? 릴러티브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명시적으로 확 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안에 앱솔루트 요소가 있으면은 아무리 앱솔루트 요소가 많아도 얘가 딱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아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잡을 때 중심점을 잡을 때 레프트 0에서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일단 뭐다? 레프트 50을 통해서 가운데로 오고 여기를 중심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라 이렇게.